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익숙하실 테지만요. 오늘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점점 이렇게 슬금슬금 휴전선 쪽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강원도 통천이죠. 신인근 대표님. 네. 북한이 최근 그리고 그동안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 중에 가장 최남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남단이라기보다는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동부전선 같은 경우는 휴전선에서 군사분계선에서부터 서로 간에 40km 내에서는 항공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은 이제 하늘로 날아가기 때문에 항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20km가 적대 행위 금지구역이고 그 경기도 강원도 공이 휴전선에서부터 5km 부터는 포병 사격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사일을 그 50km에 쏘았으니까 포병 사격 금지 그 조항은 아니에요. 다만 적대 행위를 항공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너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산 그리고 뭐 그 황해남도 그리고 이제 통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경계선에 가까워오고 있는 이것이 조금 더 특이한 사인이다, 위험한 사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화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사일 도발이 이제 황해남도 쪽에서 있었고 원산에도 있었는데 점점점 내려오고 있다. 김정은 시장님. 그런데 이게 원래 9.19 합의가 요 40km 안에서 이게 지금 쏘면 안 되니까 아슬아슬하게 레드라인을 지킨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어요. 네, 그 40km는 이제 비행금지각이 40km고 뭐 포사격은 5km까지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가까이 내려온 이유 자체가 현재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방중기계획을 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무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갈 회복을 하려고 이렇게 통천에서 온 것 같은데, 저 미사일 사거리는 우리가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거리요? 사거리가 230km이기 때문에, 예. 통천에서 만약에 방향만 바꿨으면 우리가 계령대도 때릴 수 있다, 아니면 뭐 서울은 얼마든지 때릴 수 있다, 이런 그 공갈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사거리 돌려서 대남이 모든 사정권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위협적인데, 신 대표님. 네. 짧게 이번 미사일 종류는 어떤 거고 고도가 또 낮네요? 저는 이번 미사일이 그 최대 속도가 6.1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도도 다르고 사정 거리도 달라요. 그런데 속도는 지난번에 직전에 쏘았던 그 뭐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발사한 그 발사체하고 같은 종류가 아니냐. 왜냐, 그 전에 이제 K-23 같은 경우는 속도가 6.9였습니다. 이게 지금 6.1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저희가 신형 무기 3종 세트 얘기도 쭉 해보고 있고, 달력을 한번 보실까요? 준비가 됐습니까? 네, 저희가요. 최근에 미사일 발사를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3주 사이에 무려 이렇게 3, 4주 사이에 6번인데 신 대표님,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 여분이 많은 겁니까? 일각에서는 저걸 뭐 재고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정말 가랑치도 않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재고 처리라는 것은 2월 상품을 재고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상품을 어떻게 재고 처리합니까? 이것은 개발 중인 것이 재고 처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도 뭐 재고 처리할 물품은 아닌데 스커드 미사일을 저렇게 많이 쐈다면 그것은 그냥 목적이 정치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재고 처리 차원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우선이겠지만 이것은 지금 개발 중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인벤토리 즉 창고에 이것이 얼마나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고에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개발 중인 미사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면제부를 주고 있는 이 미룰 기간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은 한 10번 정도는 시험사격을 해서 그중에 7번 정도는 성공을 해야 실전 배치하는 신뢰성을 담보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신뢰성을 담보받을 수준까지 올리려는 그런 술책으로 봅니다. 아니 근데 북한의 2천만 국민이 다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신형 미사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3, 4일 주기로 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저도 그게 정말 의문인데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미사일 관련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전부 다 통제가 되거든요. 하다못해 컴퓨터 CPU라든지 아니면 저 미사일을 만드는 두랄루민이라는 어떤 그 금속 재질이라든지
또 연료로 전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또 복합해서 섞으면은 또 금속이 될 수 있고 또 복합해서 섞으면 연료가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까지 전부 촘촘하게 제재가 되는데 저렇게 다량으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지금 저것은 작년 재작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미사일인데 예. 저런 것들을 저렇게 많이 쏠 수 있도록 어떤 그 물질들이 제재를 뚫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 제재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한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과연 미사일 발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김정은 실장님. 네. 이렇게 계속 미사일 쏘는데 두 발씩 쏘고 있잖아요. 지금 한 번 주기에.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돈이 드는지 좀 추산이 됩니까? 이게 국제 시세하고 북한이 개발하는 비용하고 이제 차이가 많은데 현재 보고 있는 것은 국방부에서 만든 건데 아마 북한에서 만들어 가지고 북한이 연가로 해외 수출했던 그 가격을 쓴 것 같습니다. 과거에 80년대, 90년대에 수출했던 가격을 쓴 것 같아서 단거리 미사일이 굉장히 이제 스커드가 싸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제시설은 한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이 한 400만 불 되고 예.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은 국제시설 한 2천만 불 됩니다. SLBM은 뭐 무수단보다 조금 더 비싸고 하니까 저기 써 있는 것보다 한 두 배 정도로 국제시설이 되고 현재 그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북한이 제작하는 비용인데 여기에 기초해서 봐도 북한이 이번에 쐈던 게 총 8번 쐈으니까 총 16발을 쐈습니다. 예. 16발을 뭐 싸게 계산해서 한 뭐 500만 불이다라고 계산하면은 얼마입니까? 한 8천만 불 이상 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다시 보실게요. 그러니까 뭐 단거리 스커드 뭐 우리나라 돈으로 최소한 10억 이상은 되잖아요. 예, 신 대표님. 저게 저 2017년 국방부의 자료라고 하는데 저는 저 국방부 어느 부처에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것은 대단히 북한 입장에서 적은 거예요. 저것은 왜냐하면은 스커드 미사일이 가장 최근에 판매된 그 가격이 발당 700만 달러였습니다. 국제 시세가 그랬어요. 그리고 노동 미사일을 북한이 이란하고 이런 데다가 이란, 파키스탄 이런 데다 제공을 할 때 예. 그 가격을 발당 1000만 달러씩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것을 그때는 또 탄도미사일을 만드는데 북한이 지금처럼 제재를 받을 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만 달러와 1000만 달러를 받았는데 지금 저게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왜냐하면 지금은 미사일을 만드는 재료가 전부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재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 두랄루민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구비해서 현무투 미사일 하나 만드는데 100만 달러 든지도 몰라도 북한은 지금 그 시세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위험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보다 압도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저 가격은 우리가 지금 만든다면 이라는 계산을 하고 지금 계산한 것 같은데 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뭐 10억에서 뭐 100억 사이라고 여기서 가정을 하면 이거보다 두세 배는 더 들 수 있다. 그렇죠. 북한 돈이 참 많네요. 이 정도 미사일을 그렇다고 계속 쏜다. 말입니다. 국제사회는 뭐 여러 움직임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북한이 전투력을 증강시키기에 전에 대북 제재를 더 강력히 시행한다고 말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And I am concerned as well. We need to see North Korea back off of those activities, and we need to take a very strong stance on that. So understanding the president has a job to do in negotiating, but we do need to push back on North Korea and make sure that they are following UN guidelines. And that's very, very important. We can't continue to let them further develop any type of weapon systems. Okay, I want to talk. 광복절 경축사 하루 만에 일어난 도발 정리해 볼게요.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일상화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대북 제재 몰래 가상화폐라는 주장이 있는데 김정은 시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북한이 지난 한 3년 정도의 기간 중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을 해서 35차례 해킹을 했는데 그중에 10번을 이제 한국을 해킹을 했고 그래서 총 3년 한 3개월 동안에 벌은 돈이 한 20억 불 된다라는 유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북한이 얼마 정도의 통치자금을 벌였는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에서 파악한 것은 유엔이 그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것만 이제 현재 나열한 게 한 20억 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두 배 정도 돈을 벌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것이 연간 한 10억 불 정도를 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한 3년 몇 개월 동안에 한 40억 불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한다면 작년 연말 정도면 북한의 외화가 고갈될 거라 생각했는데 외화가 고갈되지 않고 아직까지 견디는 걸 봐서는 뭔가 다른 수입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한 40억 불 정도의 현금이 더 있었다 그러면 북한이 올해 내년까지는 견디지 않겠나라는 계산이 나오고 북한이 이제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핵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휴전선 50km 근방 최남단에서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다면 자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쏜 곳 강원도 통천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10여 년 전에 소떼방북의 염원이 이루어지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한 마리 소와 천 마리 소가 되어 그 빚을 갚으려 꿈에 그리던 고향 상천을 찾아갑니다. 저희 의원 방문이 다시 한 개인의 고향 방문을 넘어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네.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정주영 명예회장의 고향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20년 전에 정주영 회장께서 이제 그 소떼를 몰고 북한으로 갔지 않습니까? 본인의 평생의 소원이었죠. 정말 고향 마을에 한번 가고 싶다라는 소원으로 해서 정말 소를 가지고 이제 메트로로 해서 소를 올라갔는데 사실 그 고향이 이제 통천입니다. 통천이 또 왜 유명하냐면 금강산 관광의 개발 지역에 통천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그리고 또 정주영 회장이 직접 그 통천 지역을 방문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와 같은 강원도에 묶여 있습니다만은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20여 년 전에 정말 통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관계 물꼬가 새롭게 터졌는데, 바로 그 지역에서 미사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보복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김정은이 지금의 어떤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막말과 미사일 얘기까지 하면서 조금 무겁게 갔는데 잠깐만요. 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통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구장처장. 네. 이 통천하면 정주영 회장의 첫사랑 얘기가 떠오른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주영 명예회장의 이제 고향이기도 한데 당시에 통천의 그 이장 딸이 아마 그 정주영 명예회장의 이제 첫사랑이었던 모양입니다. 나이는 뭐 한 두 살 정도 많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 얘기가 알려진 것이 당시에 현대증권 회장이었던 이익치 전 회장의 이제 증언을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소떼 방북 이후에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정주영 회장의 첫사랑이 통천의 통철 출신인데 좀 찾아봐 줄 수 있겠느냐라고 그 얘기를 해서 김정일 위원장 지시로 샅샅이 북한 전역을 찾아서 그 찾아봤답니다. 그런데 그 2000년에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이 방북했을 때 북한 관계자로부터 들은 것은 2년 전인 1998년에 이미 사망을 했다. 뭐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정 회장이 상당히 좀 상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근데 네. 뭐 우리가 정주영 회장의 부인 고 변중성 여사에 대해서도 많이 뭐 얘기를 했었는데 두 분 다 통천 그렇습니다. 분이시죠? 네, 오늘 이제 기일입니다. 변중성의 기일인데. 아 오늘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변중성 여사하고는 사실은 좀 중매 결혼 비슷하게 하셨어요. 그 통천이란 또 돼서 사실은 정주영 회장이 소 한 마리 값을 판 걸 가지고 서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뭐 점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건설업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면서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 언젠가는 고향에 좀 떳떳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이제 고향에서 가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원래 정주영 회장 그 전에 한번 결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혼격이죠. 그리고 변중경 회사와 이제 통천분과 재혼을 해서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얼굴 한번 딱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거의 뒷모습을 보고 결혼했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 변중성 여사가 정말 정정 회장의 어떤 면에서 보면 내조를 많이 했죠. 사실 당시에 정정 회장은요 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변중 여사 집에서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어차피 그 동생들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시집살이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저 결혼을 하셔서 서울로 정착을 해서 정말 지금의 현대그룹을 이룬 정말 그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자 정주영 회장의 고향 그러니까 강원도 통천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린 오늘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대로 공교롭게도 변중성 여사의 12번째 기일이기도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정리를 해보면 근데 오늘 청운동에서 다시
제사가 이루어진다는데 4년 반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운동은 사실 이제 정종 회장께서 직접 거기서 집을 지었고 거기서 사실은 이제 모든 어떤 삶을 사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집이 원래 정몽구 회장의 이제 명의로 넘어갔다가 최근에 그 정몽구 회장의 아들이 이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이제 이어 승계를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가의 어떤 가장 중심적인 토대가 됐던 그런 곳이죠. 그동안은 사실 이제 이 정종 회장의 어떤 제사와 변종의 제사를 한남동에 있는 이제 정몽구 회장 댁에서 이제 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변종 여사의 이제 기일을 맞이해서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 기일을 바로 이제 이 청운동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사실은 여기를 어떻게 쓸까? 정종 회장의 어떤 박물관으로 쓸까? 뭐 등등이 아직까지는 이제 정해진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현대그룹이 있는 가납 그 토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변종 여사의 기일에 제사를 모신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또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사일 쏜 곳이 강원도 통천군,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고향이어서 저희가 잠시 호흡을 좀 골라봤습니다. 자, 미사일 도발과 북한의 막말 관련해서 소통하는 뉴스 탑10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게요. 평화와 경제를 바라는데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북한에 물고기가 불쌍하다는 한 시청자의 댓글도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가 많더라도 그렇죠. 좋은 전쟁과 나쁜 평화가 났다. 문재인 정부들은 어쨌든 뭐 무력 도발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긴장 완화에 소득이 있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 이번 발사에도 북한 편 들면 그때는 동맹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다.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시청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20년 전 정주영 회장이 소를 줬더니 소떼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억을 회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인가요? 예. 운전대론, 문재인 정부의 이 운전대론에 대해서 비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개 댓글로 우려스러운 북한의 막말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